오늘은 제가 정직원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촬영하는 걸 좀 도와줘야 돼가지고. 왔구만. 왔어요. 정직원 왔구만. 정직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빨리 청소를 해야 돼. 왜냐면은 귀한 네. 손님이 와가지고. 아, 그렇게 많이 귀하진 않아. 어떤 분이세요? 내가 아는 형이야. 아는 형인데 직업상 연예인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양반을 만나게 된 거지. 아무튼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내 사람들한테 네. 상당한 살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 빨리 치우고. 끝났습니다. 자, 이제 김치찌개 끓일 거거든. 정말 놀랄 거야. 왠지 알아? 뭐지 저 의미심장한 웃음 뭐지? 짜라라. 와우. 와, 색깔 봐. 정말 제대로 묵은지거든. 이거를 안에서 빼자고, 안에서. 와. 와, 향, 와. 향 장난 아니지. 자, 이거를 빼고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 김치찌개? 네. 김치가 맛있으면 끝나.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 한돈이 들어간대. 돼지고기가 지금 엄청 많지? 네. 지금 이제 찌개용 돼지고기가 있어. 등심 카레용. 용도에 맞게 다 잘라 나온 거예요? 어, 다 잘라 나와 있어. 여기 있다. 지금 500g이거든? 요거 나 300g 넣게, 300g. 썰어줄게요. 썰어줄 때 조금 좀 큼직하게. 요런 느낌으로 4분의 1 포기를. 지금 한돈을 네. 잔뜩 넣었어. 그래서 간마늘 요 느낌으로 한 30g 정도 들어갈 거야. 요거 딱 털어. 대파 털어서 그다음에 청양고추 꼬다리 빼가지고 청양고추 물을 네. 넣어줄 건데 500ml를 넣고 1차로 끓인 다음에 네. 고기 육수가 쫙 나오면은 쫙 네. 졸거든. 그때 물을 좀 더 잡아줘서 다시 끓이는 거야. 자. 야. 야,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봐라. 김치찌개 기가 막히게 끓고 있지 않니? 야. 오셨는가 보다. 어? 오셨는가 봐. 오셨어요. 야, 네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 아닐 수도 있어. 어? 이 녀석이 여성분인가? 여성분? 아, 이 녀석이? 너 이제 너 정직원 2한테 이래. 다. 아이고, 우리 형님. 이 양반이랑 내가 또 사연이 있어요. 아, 네. 잠깐만. 형한테는 마이크를 껴줄게. 무슨 옆인지 살짝 얘기해줘요. 한돈의 옆에.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 연예인이다 보니까. 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형님을 만나게 된 건데 너무 마인드가 좋으셔가지고 돼지고기 얻어먹고 있죠.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회장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아. 특별한 앞치마로 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딱 촬영. 뭐? 딱 촬영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다. 이럴 수가. 이게 이 방송 기법이 역사 기법 뿅카트라고. 옥주복 키친 여기 딱 오니까 어떤 아 스멜 안 느껴져요? 스멜 김치찌개 냄새. 아. 형님 내가 이걸 해놨거든. 어, 밥을. 예, 여기에서 찬밥을 딱 만들어서 포커도 뽑아놨어요. 네. 직접 푸셔. 오, 잘 푸네. 어, 밥도 맛있게 잘했네. 이거는 그 밥은 자기 뭐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 둘이 먹을 건데 300g 때려 넣고. 개봉. 아, 박두. 하이 자. 한번 드셔보세요. 맞아볼게요 오늘. 네. 어이, 김치찌개가 딴 거 하나 조미료 하나 안 들어간. 무슨 김치 맛도 하고, 네. 고기 맛도 하고, 네. 같이 잘 어울려가지고. 어우, 진짜 맛있네. 야, 이 고기라고. 네. 봐봐 이거. 야, 말도 없이 드시네 우리 형님. 이제 빨리 치워야겠다. 더 먹을 것 같아. 그만 먹어 형. 나 알았어 알았어. 겨울에 돼지고기 좀 필요하거든요. 네, 겨울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건강을 조금 소홀할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네, 네, 네. 이 돼지고기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네.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네, 네. 자기 몸을 잘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비타민 B1이 풍부한 한돈을 많이 먹어야 겨울에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예. 형은. 네. 너무 협회장스러운 멘트만 해. 그게 문제야. 좀 편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채널 다 돌아간단 말이야. 아, 그런가? 옥주복 키친. 형, 진짜 많죠? 좋네. 야, 이게 냉장고에 다 들어간다. 돼지 한 마리 다 가져왔네. 와. 한도는
이 색깔이 선홍색으로 나오고 국내산은 이 돼지고기 지금처럼 이렇게 냉장육이고 수입산 돼지고기는 거의 냉동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없지. 그냥 맛있어. 신선하고 맛있다. 거 보면 알아. 이게 우리 냉장고가 좀 세가지고 살짝 꽁 얼었어. 야, 나 저기 쌈 좀 준비하고 있어.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맛있게 구울게요. 야, 애들이 지금 갑자기 덤벼서. 형님, 촬영 오시면서 이런 분위기 상상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처음 봤죠? 그러니까. 고마워. 빨리 가. 아니, 나를 찍어. 우리 둘을 찍으라고. 콘텐츠의 주인공은 우리라고. 아, 참네. 너 또 왜 그래? 너 뭐야? 여러 가지 찾는다, 정말. 사실은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네 사람들이 우리 돼지 한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기획을 했던 거예요. 네. 브랜드가 아닌 우리 돼지기 때문에 한돈이다. 그렇지. 아, 라는 부분을 또 우리 네 사람들한테 또 알려드리면서 그 우리 돼지 한돈은 국내산입니다. 국내산이 우리 돼지 한돈을 신선하고 안전하고 우리 검증된 우리 한돈이기 때문에 우리 한돈 많이 먹고 건강을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놔봐요. 우리 저 네 사람들이 끝까지 봐주셨는데 좀 내놓으셔야지. 아, 서로 뻘쭘해질 뻔했다. 뭐 좀 입 좀 맞추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털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거 끝까지 봐주신 분에게 30분을 뽑아서 우리 돼지 한돈을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딱 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냥 한 분당 1kg씩. 그럼 30kg 투자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해주실 거예요? 네,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크다. 아, 이거 50명이라고 할걸 그랬네. 아니, 50개를 섬세토로 내가 보내도록 그래 알겠어요. 오, 야, 50명에게 1kg씩 우리 돼지 한 돈을 우리 네 사람들께 선물로 드리겠다고. 아유, 50개도 이렇게 쿨하게 받았으면 100명한테 할 걸. 자, 그래서 50분께 우리 돼지 한돈 꼭 먹고 싶어요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한돈 알림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응모를 댓글로만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 한돈 스태프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돈으로 먹음직스럽게 요리한 분 50명을 뽑아서 1kg씩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세요. 다 했으니까 이제 가야 돼. 요 정도에서 끊어줘야 할 말 있으면 또 50kg 들고 오지. 인사드려야죠. 네, 우리 돼지 한돈 많이 이용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드마스!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